차창 밖의 풍광을 보면서 음식을 먹는 그러한 호사는 여행을 좋아하는 누구나 희망하는 여행 방법입니다. 특히 움직이는 버스 혹은 기차에서 인류 요리사가 요리해준 그러한 요리를 식사를 하면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버스토랑이 탄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버스 플러스 레스토랑, 버스토랑 뉴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샌프란시스코부터 가야 되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첫 번째, 전 세계 첫 번째로 버스 내에서 식사를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버스토랑 비즈니스가 최근 뉴욕, 런던 뭐 등등 대도시 전 세계 대도시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눈에 띄게 되었는데요. 이 비즈니스는 그레이하운드 혹은 2층 버스가 된 스쿨버스를 개조해서 새롭게 제조된 버스를 만들게 됩니다. 한 대당 만 달러 이상으로 개조 비용이 들긴 하지만 새로운 버스 레스토랑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움직이는 버스를 이용한 색다른 찾아가는 레스토랑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창업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나파에 있는 나파 와인 트레인이죠. 와인 트레인. 나파의 와인 트레인을 보고 본 사업에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나파 밸리에 있는 그 와인 레스토랑인데요. 기차 안에 레스토랑이 있어서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와인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그런 트레인입니다. 기차, 와인 트레인인데, 이 아이디어를 여기서 갖고 와서, 예, 미국 나파밸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나파밸리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와이너리 집합소입니다. 길 양옆으로 포도밭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근사한 와이너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져 있는데요. 나파밸리 와인 트레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직접 차를 갖고 가서, 내가 원하는 와이너리 들어가서 구매해서 마시거나 먹거나 할수 있는 그러한 와이너리 투어가 있습니다. 빈티지 열차 안에서 포도밭 경치를 감상하면서 와인하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여행. 이 와이너리 투어는 신청하게 되면 중간에 내려서 유명 와이너리를 방문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나파밸리에서만 있는 그 투어의 형태인데 이 버스와 레스토랑을 합성한 이 버스토랑,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를 위해서 불을 이용할 경우 이럴 때 움직일 때 불을 이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이제 지정해 놨대요. 못하게. 근데 반드시 버스가 정차된 이후에 불을 사용하면서 할수 있게끔 미국은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층 버스를 타고 런던 랜드마크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버스 레스토랑, 버스토랑 그 사례입니다. 그 영국 런던에서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층 버스를 이용한 그 버스토랑인데 비용이 궁금하시죠? 인당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이 비싸 보이지만 그 컨텐츠의 질을 보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1시간 45분 동안 소요되는 버스토랑 서비스 비즈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랜드마크 도심을 관광하면서 고급 식사 요리를 와인도 곁들여서 먹는 그런 투어인데요. 빅벤, 뭐 웨스트민스터 사원, 런던 아이, 런던 타워, 트라팔가 스퀘어 뭐 등등을 볼거리가 많은 그런 도시 런던을 이렇게 쭉 돌면서 식사도 할수 있는 그런 버스트로놈 시티 투어 버스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의 버스트로놈은요, 그 시티 투어 버스의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더한 서비스 비즈니스입니다. 투어는 런던의 핫플레이스인 임뱅크먼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임뱅크먼트가 요즘에 그 우리나라 치고 홍대 거리 같은 그런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데 이곳 버스 정류장 옆에 위치한 빅토리아 임뱅크먼트에서 이제 이 버스가 시작됩니다. 같은 장소에 시작해서 같은 장소에서 끝을 이제 종료하게 되는데 버스에 편안하게 앉아서 버스트로놈이 이끄는 런던 관광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런던 버스트로놈을 이용하면
날씨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투명한 천정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가이드 투어를 받으면 됩니다. 탑승하게 되면 테이블 위에 메뉴와 루트 안내 책자가 놓여 있고요. 전자편을 이용해서 언어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자신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데 현재는 9개 언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불행히 뭐 한국어는 없네요. 한국어는 없는데 어쨌든 시티 투어 중에 각각의 랜드마크에 담긴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는 거죠. 네. 새로운 경유지를 경유할 때마다 새로운 요리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런던 타워 브리지에 가게 되면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거기서 쭉 가다가 세인트 폴 대성당이 나오면 뭐 시금치 리조또와 와인이 나오고 빅벤 시계탑이 나오면 메인 메뉴인 양고기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이 나오고 고객들은 아주 신선한 체험을 단계단계마다 이제 체험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오감을 만족시키게 되는 그러한 아주 그 컨텐츠가 아주 좋은 그런 투어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제 김영호의 아이디어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그대로 가져오되 음식을 주문을 한그 단체 손님이 있으면 그 음식을 인근 그러니까 주문 회사의 인근까지 가서 배달 로봇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야말로 라스트 원마일 있죠. 라스트 원마일 1.6km 라스트 원마일을 배달을 통해서 재미를 더 주는 거예요. 흥미를 더 주는 이런 비즈니스는 어떨까? 새로운 실험의 해답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버스랑 비즈니스는 B2C잖아요. 근데 이 B2C에다가 B2B를 한번더 얹혀보는 거죠. B2B 서비스는 회사 직원들을 위한 이제 사내 복지 일환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유통구단 김용호가 제안하는 겁니다. 일정 공간까지 가서 버스가 가서 잠깐 대기하고 있고 그 버스통에서 만든 음식과 음료를 로봇을 이용해서 음식 배달까지 서비스를 한다면 정말 재미나면서 이색적인 뉴 비즈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 첫 번째입니다. 만약 조리 과정까지 로봇을 투입한다면 어떨까?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았듯이 어느 연예인이 동료에게 커피를 쏘기 위해서 커피 그 트럭을 보내잖아요. 커피 트럭을 보내는 이벤트를 해주는데 이걸 커피 트럭이 아니고 아예 버스 레스토랑을 아예 보내는 그 방식. 버스토랑 기프트 쿠폰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상당히 마구마구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미국의 이제 푸드트럭 열풍은 미국 LA와 뉴욕에서 먼저 불었죠. 2010년도쯤에.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명문 요리학교 출신의 요리사가 푸드트럭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젠 외식업계 관계자들에게 이런 뉴스죠. 버스와 레스토랑을 합친 버스토랑, 그리고 거기에 로봇 배달까지 하면 정말 재미난 뉴비니스가 아닐까. 그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아이템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재미난 비즈니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